잠깐만. 블루투스 좀. 한꺼번에 끝낼게요. 네. 속도, 가속도와 미분, 적분. 갑시다.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거의 제로죠. 거리, 속력, 시간. 거속시라 부르는. 무슨 관계? 거리는 속력 곱하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오케이. 될까? 그러면, 여기서 이 생각을 들어간 거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맞죠? 오케이. 될까? 그러면 이 생각이야. 만약에 거리가 시간에 관한 함수라면, 그 거리가 ft가 있다면, 오케이? 속력은 시간 t에 관해서, 여기서 시간은 t라고 얘기를 할게요. 오케이. t분의 ft가 그게 속력이 될 거야, 그지? 속력, 오케이. 됐니? 그러면, 이 속력도 어쨌거나 t에 관한 함수지.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리미트 t가 어디로 갔을 때? 0으로 갔을 때. 치가요? 네. 속력을 넣으면, f 프라임 0이 되겠네. 네.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해보죠. 좀더 나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된건 맞죠? t에 관한 함수가 있을 거야. 리미트 t가 별로 갔을 때 별분의 아니 속력은 별분의 F 별이 되겠네. 이게 F 프라임 별이 되겠네, 그러면. 그죠. 그죠? 오케이. 아, 그러니까. 거리를 미분한 게 뭐가 되겠구나. 속력이 되겠구나. 오케이. 됐니? 그러니까 이것과 되게 관련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건데,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거리, 속력이 모두 양수일 때를 먼저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오케이. 일단 이게 지금 중학교 버전으로 일단 설명한 거야. 중학교 버전으로.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 생각이야. 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거리, 위치, 속도, 속력. 오케이? 그리고 가속도의 관계. 에 관해서 얘기를 할게. 자, 일단 첫 번째. 위치랑 거리는 무슨 관계죠? 위치랑 거리. 그러니까 일단 이거부터 봐. 예를 들어.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위치적 거리. 아니야. 0이 있어. 예를 들어 내가 여기에 4에 위치하고 있어. 됐니? 위치 몇이야? 그지? 자, 0과의 거리? 원점과의 거리? 4야. 오케이? 자, 이번에 내가 마사에 위치하고 있어. 위치 몇이야? 마이너스 4. 마사야. 거리는? 4야. 그지? 절대값? 오케이. 위치에 절대값이 거리야.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위치라는 건뭐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감소야.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고.
그럼 왜 그럽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 그런 거, 왜는 없어. 그냥 사람들끼리 약속한 거야. 왼쪽을 마이너스로 하자. 오른쪽을 플러스로 하자. 그냥 약속인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마치 그거랑 똑같아. 시계 반대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시계 방향을 이제 음의 방향이라고 설정한 거랑 똑같은 거지. 각을 잴 때. 오케이? 일단 약속인 거야.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속도와 속력에 관한 생각이야. 오케이? 자, 예를 들어 한번더 가보죠. 수직선 위에 있었어. 되니? 일단은 수원, 아, 그러니까 수투에서는 수직선 위에 운동만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방향은 뭐밖에 없어 보니까. 왼쪽, 오른쪽밖에 없어. 됐니? 근데 이제 미적분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속도, 가속도와 미분, 적분이. 그때는 그러니까 수직선 위가 아니라 좌표 평면에서의 이동을 의미해. 방향이,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이 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까지 추가돼서, 조금 더 복잡해지긴 하겠지. 오케이? 일단은 여기선 이것만 볼 거야. 자. 잘 봐. 내가 원점에서 출발했어. 됐니? 3초가 지났어. 오케이? 3초 동안 오른쪽으로 이렇게 걸었어. 여기 5라는 지점이 왔대. 오케이? 속도는 몇이야? 자, 1초에 몇을 갔죠? 1초에? 응. 1.몇? 1점 몇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3초에 5를 갔어. 1초에 몇을 간 거야? 3초, 3분의 5? 그래. 3분의 5? 어이구야. 이게 성격이 급해서 그래? 머릿속에 있는 걸 미리 써. 아. 속도는 3분의 5 미터 퍼 세크야. 속력은 력도. 3분의 5 미터 퍼 세크야. 네. 오케이? 근데 똑같이 3초를 갔는데 이번엔 왼쪽으로 왔대. 원점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5에 왔대. 되니? 속도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5 미터 퍼 세크야. 아, 이것도 봐. 오케이? 근데 속력은? 오케이. 3분의 5 미터 퍼 세크야.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속도는 위치에 관한 얘기야. 속력은 움직인 거리에 관한 얘기야. 됐니? 될까? 자, 지금도 알다시피 이것도 절대값이 이렇게 될 거야. 오케이? 됐니? 이게 지금 그러면 위치 입장에서 봐봐. 기울기 아니야? 그잖아. 기울기라는 게 그지? 맞아? 일정한 속도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자, 그러면 이거라는 거죠. 얘를 뭐 하면? 미분하면 속도가 될 거야. 오케이? 위치 미분하면 뭐라고? 속도라고. 오케이? 됐니? 한번 더.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 오케이? 그럼 거꾸로 뭐 하면? 적분하면. 적분하면 위치 미분하는 거예요. 속도라니까? 아, 위치 적분. 위치 적분 없죠. 오케이? 됐어? 자, 일단 이게 관계야. 오케이? 됐니? 자, 그럼 자, 생각을 해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속도가 양수였어. 오케이. 그랬다는 건 어디로 갔다는 거야? 오케이. 오른쪽이야. 속도가 음수였다는 건 왼쪽. 왼쪽으로 갔다는 얘기야. 그죠? 맞죠? 자, 그랬다는 건
운동 방향을 누굴 보고 결정해? 운동 방향? 속도의 뭘 보고? 그 영향 부호로 부호 결정하는 거야. 오케이. 될까? 됐니? 자, 그럼 또 하나 보자. 예를 들어. 집중해. 나한테 VT 그래프를 줬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왔다 쳐봐. 뭐 A, B 이렇게 왔다 쳐봐. 되니? 자, 속도를 뭐 하면? 적분하면, 위치라면. 맞니? 그러면은 0부터 A까지는 일단은 속도가 양수였으니까 오른쪽으로 갔다는 거잖아. S1만큼. 오케이? 자, 처음 위치가 있을 거야. 처음 위치를 X로 하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오른쪽으로 뭐 했다는 얘기야? S1만큼 갔다는 얘기야, 그지? 내 오른쪽 이렇게 S1만큼 갔어. 근데 여기서 뭐 했어? 방향을 틀었어, 그지? 됐니? 될까? 자, 그래서 뭐만큼? S2만큼 왼쪽으로 갔다는 거지. 이때 시간은 A초고, 이때 시간은 B초였겠다, 그지? 맞니? 근데 S1보다 S2가 더 크다면 처음 위치를 지났겠죠. 작다면 안 지났을 거고. 되니? 될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A초 후의 위치는 어떻게 구할 거야? 인테그럴 0부터 A까지 VT를 한 게, 이게 지금 이걸 뭐라 부를 거야? 변환 위치야. 맞죠? 되니? 거기서 그 끝이 아니라 X로 해야죠. 왜? 처음 위치가 꼭 뭐일 필요는 없거든. 원점일 필요는 없거든. 오케이? 마치 얘가 무슨 역할을 해? 부정적 분에서 C의 역할을 하는 거야. 오케이? 될까? 됐니? 그러면 B초 후의 위치는? 0부터 그냥 B까지 적분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처음 위치를 이렇게 더했겠죠. 그지 않을까? 근데 이게, 그치. 결국에 얘 빼기 얘가 되겠다, 그치? 이 그림에서 보면. S1 빼기 S2가 되겠다. 왜? 여기가 음수여서, 그치? 될까? 자, 그러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야? 라고 묻는다면, 빨리, 속도야. 속도 함수를 구하자. 그걸 구할 수 있으면 땡큐다. 왜? 첫 번째, 운동 방향을 체크할 수 있다. 두 번째, 적분하면 위치 알수 있다. 플러스 거리 알수 있다. 자, 여기서 움직인 거리는 뭐가 되니까? 움직인 거리? S1 더하기 S2가 되니까. 맞지? 그게 뭐야? 그러니까 0부터 B까지 VT의 절대값의 절대값 적분이죠. 적분. 그죠? 되니? 오케이. 자, 얘는 그냥 뭐였고? 정적분이었고, 얘는 절대값을 씌운 뭐였어? 사실 넓이였어. 그죠? 세 번째, 뭐 한다면? 미분한다면? 가속도도 알수 있을 거야, 그죠? 되니? 될까? 자, 첫 번째. 아,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나한테 운동 방향에 관한 정보를 줘. 되니? 그럼 빨리 난 뭘로 볼 거야? 속도에? 부호로 볼 거야. 되니? 됐니? 자, 그리고 위치나 거리를 물어. 그럼 속도 함수를 빨리 적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아니면 그래프를 주어진다면 그 그래프의 넓이들을 조사하기 시작하겠지. 오케이? 근데 이제 그것까지 플러스 위치를 묻는다면 윗넓이냐 아랫넓이냐. 아랫넓이면 뺄 거고 윗넓이면 더할 거고. 오케이?
그리고 가속도를 믿는다면 미분하면 되죠. 오케이? 될까? 이제 문제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줄게. 근데 가속도는 절대값 이런 거 없어요? 그것까지 묻질 않아요. 천천히. 속도, 가속도 문제가 많이 없어요. 오호. 특강이나 완성 둘 다. 자, 볼게요. 수능 특강입니다. 봐봐. 나한테 위치를 줬죠. 네. 위치 함수가 이렇대. t에서의 위치 함수야. 속도가 4래. 그지? 그럼 이 정보를 보고 빨리 뭘 해야 돼? vt 구해야 돼요. vt가 뭐라고? vt가 4. 0 아니에요? t의 속도가 4. 아, 그러니까 속도 함수를 vt. 네. 속도 함수가 뭐라고? 예. 얘는 위치 함수잖아. 적분. 아, 잠깐. 위치면은 속도 미분 그래. 3 t 제곱 마이너스 6t 빼기 5. 됐죠? 네. 이게 몇이 되는? 4. 4가 되는 걸 찾아달라는 거죠. 아. 맞아? 그럼 3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는 0이고,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 되는 거죠. 네.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1. 오케이. 그럼 t는 3 또는 t는 마일인데, t는 양수여야 되잖아. 음수 취급 안 합니다. 속가에서. 그지? 3에서의, 오케이. 가속도죠. 시각에서의잖아. 그러니까 t는 3일 때의 네. 가속도로 문제를 바꾸는 거야. 네. 가속도를 보통 이제 at라고 부르거든. 네. 오케이. at는? 구티. 아니야, 생각해. 왜 구티야? 잠깐만, 내가 계산을 잘못했네. 6T. 응. 와씨, 6T 마이너스 6. 그지? 미분이 안 되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묻는 거죠. 네. 12. 됐어요? 네. 답이네요. 쉽죠? 그러니까 읽어내면 돼. 또 천천히 볼게요. 너무 없어서 같이 좀 풀어줘요. 이잘 봐야 돼. 잘 봐. 네. PQ가 처음으로 만나는 시각이야. 그럼 만났다는 건 위치가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위치, 같다를 놔야 되니까 T3승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T가 P의 위치일 거고 이 T제곱 마이너스 3T가 위치겠죠. 돼요? 되니? 그러니까 읽어내는 게 먼저 중요해. T3승 마이너스 5T제곱 더하기 4T는 0. T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4. 맞죠? 그럼 T는 0 또는 T는 1 또는 T는 4야. 오케이? 근데 이 상황이야. 처음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 3차 함수가 뭐 이렇게 있었나 보죠. 뭐 몰라. 대충 그린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 2차 함수도 뭐 이렇게 있었나 보지. 이렇게 와서 여기서 또한번더 만났다는 거 아니야? 여기가 0이었고 여기가 1이었고 여기가 4였다는 거 아닐까? 그치. 이런 걸 상상할 수 있으면 처음으로 만나는 시간은 뭐야? 여기야, 그치? 그치? 됐어요.
P는 양수일 때, 그러니까 0에서 원점에서 만나는 건 처음 출발한 거니까. 맞아? 그럼 이걸 생각한다면 처음으로 만나는 시각은 언제야? 시각? 저 내가 시각은 뭐야? 시각? 응. 시각은 점 T. T가 시각이잖아, 시간. 그잖아. 그러니까 T가 몇이야? 처음으로 만날 때 T가. 1 아니에요? 그래, 1이지. 맞아? 네. 그때 P의 속도니까 얘의 속도를 묻는 거 아니야? VT가 몇이래? VT가 3 T제곱 마이너스 6 T 더하기 그죠? 돼? T는 1일 때, V1이 그래서 몇이래? 3 3 빼기 6 더하기 1이지. 마이너스 2. 그죠? 네. 이해가? 잠깐 양만 빼놓을 것 갑자기? 같아요. 뭐라고 빨갛다.